일단 이 문제는 뭐예요? F와 G 중에 크지 않는 값이니까 자, 아까나가 눈높 밑에 거를 선택하시오라는 거고. 그다음 여기서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거냐 물으니까 이거는 이제 워밍업으로 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얘 기억 같은 경우는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해도 되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 넣고 F 값과 G 값을 구하면 돼. 그러면 F 2분의 1은 얼마예요? 2분의 1,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이니까 빼기 4고. G의 2분의 1은? 2분의 1은 어디냐면, 2분의 1은 밑에잖아. 여기에 넣으면, 2분의 1 넣으면 M. 2분의 1 넣으면 얼만데? 아, M제곱, M 세제곱분의 4잖아. M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인가요? 마이너스 5가 크나, 이거 크나? 얘가 크잖아요? 그럼 얘가 작잖아. 아까는 작은 걸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5. 그럼 기억은 맞고. 니은은, M이 마이너스 1일 때잖아. M이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얘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FX는 놔두고, GX를 다시 적어야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47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1, 그냥 47. 이 상태인데, 얘를 잘 보시면은, 이제 F부터 그려야 돼. F가 제일 보면 뭐야? 미분에서, 아, 그냥 Y 값이 0 되는 게 지금, 마이너스 2와 0과 2인 것 같다는데.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4의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4가 어디쯤 있어? 지금 현재 m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얘가 음수일 때는 양수일 때니까, 마이너스 4가 어딘지 몰라, 지금. 마이너스 4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 어떻게 돼? 음수일 때는 기울기가 양이고, 양수일 때는 기울기가 음이니까 만나는 게 없잖아. 여기 하나 만나니까 미분 가능한 게, 불가능한 게한개 있겠지.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4 위치가 어딘지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위치가 이기 직선과 이쪽은 괜찮아요. 뭐 어쨌든 음수니까 여기 하나 만나는 거 분명하다고. 근데 마이너스 4가 어디 있어서 요 직선이 얘와 접하냐 마냐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응? 그래서 요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 빼기 4라는 것이 혹시나 여기서 접하는 접선이 아니냐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저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뭐야? 6x 제곱 빼기 8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X는 풀마 1인데 우린 양수 쪽에 하니까 1. 그러면 1, 얼마?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고?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그럼 Y는 마이너스 2에 X 빼기 1 빼기 6을 하니까 마이너스 2X 빼기 4가 되잖아. 그러니까 뭐 특징적인 걸 찾았잖아.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이렇게 접할 때잖아. 이렇게 되니까 뭐야? 작은 거를 선택하라고? 맞나? 잠깐만. 작은 거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뭐예요? 여기가 이렇게 가니까, 작은 거를 선택하니까, 색깔, 요걸 할까? 요놈. 두개 불가능. 여기는 그대로. 하니까, 하나, 두 개더라. 그래서 니은이 이건 꽤 괜찮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이 혹시 뭐 괜찮더라. 난 이거 아까보다 산수 계산이 줄기차게 복잡하던데. 자, 얘는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미분 가능하지 않는 그 개수가 1인 양수의 최댓값이 6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양수 m이야. 양수 m인 관계로 여기 그리면 안 되고요. 얘가 양수라고요.
양수니까 이제 위에 올라가야 돼.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m이 양수니까 기울기가 음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지. 양이면, 아, m이 이쪽에 양수일 때는 얘가 양이니까 이렇게 간다고요. 이런 상태가 m이 양수로서 움직임에 따라 이렇게 움직여진다고. 근데 뭘 구하래? 오른쪽은 분명히 미분이 불가능한 하나 존재한다고. 왼쪽 편에서가 미분이 불가능한 게 뭐라? 불가능한 게한 개가 나오려면 왼쪽은 없어야 돼. 없는 것 중에 m이 제일 크다는 말은, m이 제일 크다는 말은 이게 제일 작아야 되겠지. 그 말은 뭐야? 계속 내려와서 언제까지? 접하는 순간까지 가야 된다고. 결국은 음수 쪽에 이 직선하고 이 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지점일 때의 m 값이 우리가 원하는 답. 그까진 나도 했어요. 근데 그때 계산이, 여러분 좀 잘 되더라? 아, 계산이 이제 깝깝해서, 아,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하면 어떻게 계산해? 지금 뭐 음수 쪽인 이거 하고 이게 뭐다? 접해야 되잖아. 갖다 놓고 미분해서 갖다 놓고 해서 연립을 해야 되는데 연립이 깝깝하던데. 혹시 괜찮더나 어떠나? 다른 사람, 니는 어떻게 잘 되더라? 그쪽에 m이 최대화되기 위해서는 y절편은 커야 되고 기울기는 음수여야 되니까. 지울기는 그러니까 최소여야 되니까. 그럼 그 기울 접하는 것 접하는 x좌표 구한 다음에 그 x좌표 중에서 y좌표가 제일 크게 되는 걸로 뭐 그래도 계산이 좀 많이 힘들었을 거. 그래서 나는 힘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우고. 참, 뭐, 미리 미친 문제도 아니나, 이렇게 느낌이 들었는데. 왜냐면 계산이 이미 논리는 다 끝났어요. 근데 그게 마무리가 안 돼가. 일단, 2x세제곱 빼기 8x는 뭐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m분의 47x 더하기 m세제곱분의 4더라. 이거 하나. 또, 미분하면. 6x 제곱 빼기 8이 마이너스 n분의 47이더라. 이거잖아. 이거 두 개를 연립한 m을 구해야 돼서 답답했다고. 뭐, 여러분도 답답했나? 근데 답답했는데 1순 그냥 요놈 요거 같아서 얘를 그냥 집어넣으니까 계산이 깔끔히. 이 뒤에 거 신경 쓰지 말고 난 뒤에 거까지 넣으려고 하다가 미쳤어. 힘들었어. 근데 얘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2x제곱 빼기 8x는 이거 6x제곱 빼기 8x 더하기 m3제곱분의 4였어. 그래 보니까 8x가 날아가더라니까. 너도 힘들었다니까. 6x의 3제곱 빼기 8x 더하기 m3제곱분의 4. 그래서 8x가 날아가니 넘어가니 마이너스 4x의 세제곱이 m세제곱분의 3가 이렇게 돼서 약분. 그래서 x가 뭐냐면 마이너스 m분의 1이에요. 3차니까. 근데 뭘 구하는데 지금. 됐나? 그러면 m 구하는 거니까 얘를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 집어넣으면 6. m제곱분이니까 m제곱분의 6 빼기 8은 마이너스 m분의 47이어서 양쪽에 m제곱을 곱하면 6 빼기 8m제곱은 마이너스 47m. 그래서 8m제곱 마이너스 47m 빼기 6은 0. 그래서 1, 8, 6, 1 마이너스 하니까 m은 6과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오더라고. 이건 아니잖아. 양수니까. 6이더라. 나도 지쳤다니까, 이거. 그래, 답은 다.
그러니까 지금 천천히 기억과 니은을 갖고서 뭔가의 이 모양을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은 이제 디귿이 최종적인데, 디귿은 문제를 알더라도 안 게 아니었어요. 참. 산수 계산이 처음에는 나는 여기에서 M을 쓰고 얘가 여기 넣차 있다. 3차. 이거 답답해가지고 포기. 그러다 다른 문제 풀다가 또 이렇게 가고.